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인터넷 앉아있는 분들, 온라인 예배되는 분들 있으면 함께 그래도 우리 인사합시다. 해외 신도들 같이 소리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합시다. 네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 부분, 이 교리 부분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실제 신앙생활을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의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 부분을 마무리를 딱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자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는 이거 적용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큰 흐름을 바꿀 때 그리고 결론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특별히 본문의 그러므로 이것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머리를 아무리 깎고 돌을 닦아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 죄 문제 죄가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모든 관계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왜 불안합니까? 왜 잠 못 잡니까? 왜 그렇게 편치 못합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거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결과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로마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존재,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로마 7장에서는 참 자유를 이제는 드디어 얻었다. 참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죄를 짓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멋진 고백이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구원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냐?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다. 신비로운 구속사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리르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12장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해결됐다, 다 해방됐다, 다 끝났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강조한 것이 놀랍게도 예배예요.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 예배를 강조하려고 이 긴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지만은, 로마서 11장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으로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이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이걸 다 배웁니다. 그냥 읽는 이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신학과 교리와 믿음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예배랑 같은 예배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는 예배 없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으로 다르게 가는 신앙인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W.A.W. 토저 목사님, 특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보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사실상 상실되었다. 지금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랬어요. 이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일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니에요. 예배자로 먼저 서고 예배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따라서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한다. 한마디로 예배가 인생 최우수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예배를 내일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이 모든 것 다 정리해서 헐레벌떡 하지 말고 토요일을 다 준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게 토요일이에요. 아멘. 주일을 주면 토요일에 주말 드라마, 주말 뭐 영화 그걸 보다가 12시, 1시, 2시 꺼벅꺼벅 계속 실패 앉아 졸지요. 그냥 예배 나오는 시간 바쁘지요.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중요시해라. 오늘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멋지게 서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잘 기억하세요. 그냥 예배 아닙니다.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예수 영접했더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게 성전인데 이건 예배당이요. 우리가 예배 교회요. 아멘. 내가 성전이, 내가 성전. 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느끼시 바랍니다. 여기 안 임재 계시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만 해도 기도해 주신다. 부르짖는 기도 있지만 묵상만 해도 다 안에 계시니까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살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찌꺼기, 그 찌꺼기, 세상 풍도 따라 살아온 체질, 이제는 이런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삼오직의 체질.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답게,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슨 말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몸은요, 헬라말로 소마랍니다. 소마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우리의 모든 계획,
꿈,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포함된 거예요. 몸을 할 때는요, 다 포함된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전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바울은 이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모든 계산,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을 해놓고 교회 와서 앉았다. 아니에요. 영적 예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벗어 왔사니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영적 예배죠. 그럼 하나님 다 뺏어갑니까?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중심을 보시잖아.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은 헬라말로 로기코스, 로기코스라는데 합리적 그랬어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그러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이. 내가 정말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천국 기업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다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런 당연성의 이유를 가지고 매 예배 시간 성공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보면 영적이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따로 있다고. 영적 예배만 받으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아모스, 호시아, 미가서 등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 구약되는 제사, 신약되는 예배, 그 요즘 예배,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 이 가운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국가적인 큰 위기가 처해졌는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왜 왔는가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무너지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난국에 빠진 것이다라고 진단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자세를 요약한 내용이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뭐요? 다 뭐요? 형식화, 종교화, 습관화, 감각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뭐라 그랬어요? 견디지 못하겠다. 너 하는 꼴을. 언제까지 그렇게 형식과 종교와 그렇게 습관화 그냥 그렇게 하겠냐? 중심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 부분이 2년, 3년 동안 익숙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상상황에 대처했을 뿐이에요. 비상상황에서 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교인들이요 어떤 모습 보이느냐 하면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린다 하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이 핸드폰에 딱 앱 눌려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저 낚시 가면서 이 예배드린다고, 자기 편리 위주로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은 지금 바자마 입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보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편합니까? 바자마에 커피 마시면서 오징어 씹으면서 텔레비도 양쪽을 보면서 그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내 설교 내용 다 안다고 떠듭니다. 하나님 가지고 놀아요 그냥. 이것은 뭐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 부득이해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교회 갈 수 없어. 상황이 그래 돼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잖아. 예배 올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맞죠. 자기 귀찮고 시간도 걸려 짜증나고 또 뭐 사람 만나 귀찮고. 자, 그래서 앉아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제는요 일상으로 다 돌아와서 이제 변명하면 안 돼. 이 2부 예배가 저 끝까지 꽉꽉 찼어요. 지금 조금 비어있어. 조금만 더 나오면 돼. 영적으로의 회복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경제보다, 여러분 건강보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프라이올리티가 중요하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타콤 생활 잘 들으세요. 청교도의 신대륙 발굴. 미국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못하니까 피난가서 도망나가서 예배 좀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 해서 무작정 떠난 것이 바로 미국 발견이에요. 미 대륙 발견이에요. 미국 시작이 예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강대고 지금 또 땅이 크다고 최강국입니까? 숫자 많다고 최강대국이냐고요. 전 세계 나라들 전쟁무기 다 합해도 미국 하나 못 따라가요. 예산도 안 돼요. 전 세계 다 합해도 미국 예산 못 따라간다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 어떤 면 미국은 절대 안 망해요. 왜 안 망한 줄 아세요?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달러 다 가져가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기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고 목숨 걸고, 그것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목숨 걸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자고 시작이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 영적 예배 드려야지. 그럼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빨리 아직도 못하는 분들 비대면 체질 갱신해야 돼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6일 동안 그렇게 예배 있어주는 힘으로, 그 힘으로, 그 영적 힘으로 세상 이겨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 모습. 영계 모든 성도들 상삼위 하나님이 나와 위드, 나와 이마누엘, 나와 원네스, 이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성도와의 원네스 이루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이 변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자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분별력 있는 변화의 삶입니다.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두 가지 명령문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영적 흐름을 따라서 설명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삶에 매몰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라.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의 선뿌리들이 치유가 되어야 올바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응답받는데 걸림돌이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고집 펴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조금씩 옛 사람이 벗어나 새 사람으로 자꾸 새롭게. 그래서 나는 조금씩 그렇게 치유가 받아줘야 돼. 특별히 본문에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수동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화의 주체는 뭐냐?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변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 언약 기도. 기도하면 변화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24가 중요합니다. 24. 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요,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은 24예요, 24. 24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나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헤븐리 파워를 체험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영혼의 단계를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 나 때문에.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 출발점이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의 한 주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적 영향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전에는 그건 못했어요. 예배 성공 못한 사람이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무슨 전도라 성교란 말이 마음에 부딪혀요? 하나도 안 부딪히지. 소설 같은 소리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은혜를 못 받은 증거예요. 70인 제자는요, 억지로 찾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70인 제자, 억지로 찾는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 70지역 복음화, 이거는 저들로 다 되게 되었어요. 되게 된다니까요. 모든 신앙생활에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뭐요?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뭐 하나님 힘 주시고 만나게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문 열어주시고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아니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분이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 행게 뭐 있어요?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자기는 믿었다. 그것뿐이에요. 믿음 차이에요. 믿음 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응답받느냐, 누가 쓰임받느냐, 누가 축복받느냐, 믿음 차이라니까요. 믿음. 하나님이 다 보세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 안 속잖아요. 영어 표현을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믿음 멀어지고 곧 잊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함께 할 때 언약적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 응? 사실 한두 번 예배 놓치고 빠지면요, 한 달 빠져버리면요 어색해요.
자기가 마치 전에는 주인 같았는데 이제 손님 같아. 어느 순간 영적으로 퇴보해버려요. 예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저도 이윤 목사님 집회하잖아요. 본부 집회하면 안 빠집니다. 거의 특별한 일 말고는 안 빠집니다. 다 참여. 그것도 내 자리가 제일 앞에다 센터에 딱 있어요. 빠지면 표가 나요. 근데 웃으면 그러지. 이게 뭐 창살하면 감옥이냐. 이거는 뭐 빠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또 까요, 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는 흐름을 같이 타자는 얘기예요. 네. 흐름을 타야 대화가 되지. 어? 지난주 목사님 무슨 소리를,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고 뭔 대화 되겠어요? 일단 만나면 강단 포럼부터 해야지. 아멘. 포럼도 안 되면서 안다니까 이 말 저 말 완전 인본주의 속에 있는 자기 삶의 지극히 옛날 말 10년 전 한 말, 20년 전 한 말 또 말 그 말 그 말 맨날 불신자 불신앙적인 그런 썩어 냄새나는 그런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말씀은 없지. 말은 해야 되겠지. 만나긴 했지. 그러니까 헛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사단 심부름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 포럼 해보세요, 포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모임은 일단 포럼부터 하세요. 포럼하고 교제하세요. 포럼 할 때 허감이 다 물러가 버려. 불신앙이 다 물러가 버려. 응? 그러니까 포럼이 돼야 돼. 포럼 안 되고 모여가지고 뭐 저거, 이거 저거 주장하면 사단 난장판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강단 흐름을 어떻게 해요? 24시 잡아요, 24시. 그래서 이거 설교를 제가 한참 변화될 때는 매일 들으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계속 말씀을 안 놓치려고. 그래서 분별 있는 변화의 삶을 살면서 237 나라, 5000종족,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다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성 운동가 베니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보자 하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청년.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 이 우울증 좀 고쳐주세요. 우울증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너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정규예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보라 라는 그 깨달음을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정규예배 다 참석했어요. 중심을 다했어요. 참석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예를 썼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를 오랫동안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내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몸이 안 좋아. 나는 너무 하는 것마다 불통이 안 돼. 그렇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예배에 실패해서 그랬구나. 영적 예배를 오늘부터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싹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쓰임 받습니까? 예배 통해서. 예배 성공.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예배 실패자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변명하지 마세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안 통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자리에 늘 어떻게 해도 교회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설레입니까? 여원교회에 내가 예배대를 2부 예배대를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설레이냐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아, 저도 주일 되면 설레이는데 여러분 안 설레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실까?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 속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예배 순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찬양대가 어떻다, 어떻다, 저떻다. 초신자들이야 줄 서다가 시험 받을 수 있죠. 식당에 가 줄 서다가 3시간 한 사람 보고 시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시시하게 서론 그거 가지고 그거 상처받고 상처 원수 맺고 그렇습니까? 서론 인생이야. 본론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이제 교회 다니면 집사 장로 다 해. 남들은 몰라.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그분들은 속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아멘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 사람 아니면 안 나옵니다. 이게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멘이 나왔다 그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속에 말이요 많은 교만과 자존심이 말이요 뭐 세상책 3장이 나중심이 좀 안 해요. 창피해서 안 해요. 아, 뭐 미쳤나 내가 그냥. 판단해요. 누가 이렇게 아멘하면 미쳤어. 꼴치 보면서 지는 못하면서 안 되면서 판단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어떤 수수든지 간에 아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아멘. 얼마나 어대로 잘 기도하며 가슴 속에서 막 영혼 속에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못 죽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아멘 나와야지.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양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대만 아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하라 하잖아요. 목이 찢어지라고 찢어지라고 그냥 회복 다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 마음속에 허감이 싹 아멘하는 순간 다 물러가. 모든 실패의 저주의 생각이 싹 다 물러가. 뭐 어둠의 불신한 게 싹 다 물러가. 그래서 박자 못 맞춰도 안 돼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저 임직식 242명 목사 장로 안수집단 안티교 갔는데 아멘이 얼마나 박자가 맞는지 얼마나 세게 하는지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훈련식은 아니래요. 너무 은혜를 받은 감동해서 습관화된 거예요. 영적 흐름 문화더라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가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이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력이 돼. 동력. 아멘. 능력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가 이끄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그야말로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알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